배윤과 이정은의 자, 패스가 돌아가는데요. 왼쪽 코너 던집니다. 아, 시작했네요. 자, 외곽에서 오른쪽은 그렇죠. 계속 겉돌게 만드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멀미 잘라 들어옵니다. 아, 좋아요. 황희철, 네. 그리고 신지현. 장희진. 자, 그대로 던지는데요. 석점. 클린샷. 본인이 갖고 뜁니다. 오른쪽 사이드 탑으로. 박하나 스리퍼. 아, 좋아요. 빨려 듭니다. 경기에 좀 2.5개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찬스 났네요. 던집니다. 오! 강희슬 핫핸드. 아, 1쿼터분 하이포스 이현에게 다시 핸드업. 스크린 계속 이용합니다. 석점을 던지는 신지현입니다. 오, 좋네요. 갑니다. 하나만큼 석점 3개째. 자, 이제 바로 던지는데요. 오호! 강희철입니다. 아, 수비가 앞에 있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볼 세우고 던집니다. 오, 아, 좋아요. 신지현. 신지현 선수 매치업 상대 김담비. 강희철. 자, 김보미가 강력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던졌어요. 오! 생기가 돌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김보미 선수 수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 김한별 석점 성공입니다. 아, 김한별 이지우 공 잡고 있습니다. 발 빼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다시 공을 쥐면서 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아, 결국 오스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드 가로채기 강희슬. 아, 지금은 김한별 쪽으로 패스가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시스트가 됐네요. 네. 주고받은 김보미 올립니다. 성공입니다. 김보미 득점. 박하나 김한별 다시 파고듭니다. 김한별 네. 해결합니다. 정말하네요. 박하나 김한별 다시 파고듭니다. 김한별 네. 해결합니다. 정말하네요. 입니다. 김단비 거쳐서 김보미에게 스텝백 석점. 아우, 터지네요. 들어갑니다. 돌파 강희슬 아. 성공합니다. 하나원큐는 강희슬 선수밖에 안 보인다는 텐데요.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할런지. 석점 성공입니다. 베테랑 김보미 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로 나옵니다. 아, 이번엔 성공이네요. 스틸 성공. 고아라 다 아, 좋아요. 고아라. 자, 이런 수입니다. 강계리 다시 던지는 석점. 그렇죠. 갑니다. 네. 추격의 석점. 자, 강희슬 선수 베이스라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인영 득점. 아, 좋아요. 네. 공 돌아갑니다. 김보미 석점. 아, 이번에도 김한별이에요. 자. 아, 이쯤 되면 김한별 누이로제 걸리겠습니다. 탑에서 석점 던집니다. 아. 강희슬입니다. 네. 하나원큐 에이스 강희슬. 삼성생명. 베이스라인. 발 빼면서 오픈합니다. 김보미. 자, 강희슬 빠져나왔고요. 바로 던졌어요. 그렇죠. 네. 누가 막나요? 짧게 주고요. 박하나가 던집니다. 석점! 슈터와 네. 슈터의 대결. 박하나와 강희슬. 넘어옵니다. 신지현. 석점! 신지현. 아, 4쿼터. 불을 뿜고 있는 탑에서 석점. 박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울. 파울아웃이 됐습니다. 신지현. 강계리 그대로 올립니다. 오, 좋아요. 아, 오른쪽 어깨에 좀 타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줍니다. 배혜윤. 박하나. 오, 여기 공격자 파울이. 공격자 파울이 나옵니다. 있어요. 공격은 바뀝니다. 네. 코너 쪽을 살려갈 수가 없을까 생각했네요. 다시 파울 없는 수비가 필요하고요. 발 빼면서 아~ 정리합니다. 네. 배윤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가 나왔네요. 네. 김한별. 파울이 나옵니다. 강희슬. 몸 부딪히면서 정리합니다. 강희슬 던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최종적으로
77대75 9점 차로 삼성생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삼성생명 김보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소감 짧게 들어볼게요. 우선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 이후로 2연승해서 기쁘고요. 또 이 전 경기에서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미안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올라와서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좀 컨디션 다운될 법도 했었는데 좀 어떤 식으로 경기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부산 원정 갔다 오는 게 사실 뭐 게임을 뛰고 안 뛰고 떠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회복이 안 돼서 좀 힘들었는데 감독님이 좀 배려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 조금 밸런스를 찾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부산 게임보다는 조금 편하게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 전에 예, 그 조수환 선수가 몸을 열심히 풀길래 오늘 경기를 뛰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니까 김보미 선수더라고요. 예, 지금 그 예, 뭐 재밌는 질문인데요. 예, 헤어스타일에 대한 변화, 뭐 심경의 변화 뭐 이런 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도인가요? 예. 뭐 심경의 변화는 아니고 사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 소아암 환자들한테 머리카락을 기부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길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염색이랑 펌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쭉 길어가지고 기부를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25c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최소 15cm 이상이면 된다고 그러길래 네. 사실은 브레이크 타임 때 자르려 그랬는데 그때 조금 쉬는 날 노느라고 미용실 가는 타이밍 못 잡고 예, 그냥 부산 게임 갔을 때 좀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네. 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카락이 막 저를 감싸고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갖고 네. 이제 잘라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자르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용인실내체육관도 관중들이 오셨는데요. 좀 관중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나요 경기력에? 조금 설렜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좀 관중 팬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진짜 저희가 게임을 한 것 같았고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많은 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10%밖에 못 돌아와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아직도 아쉬워요. 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네. 김보민 선수가 뭐 김만별 선수 그리고 뭐 배은 선수보다 더 베테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인 선수들도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네. 팀에서 또 김보민 선수는 또 어떤 마돈디 역할을 또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제가 뭐 농구로는 베테랑은 아니고 그냥 프로 생활 베테랑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안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베스트 중에서도 좀 주축으로 뛰는 선수들과 또는 후보 간 또 게임을 안 뛰는 선수 간에 좀 중간 역할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좀 너무 흥분하지 않게 조금 가라앉혀주고 또 안 될 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늘 겸손한 네, 김봉민 선수와 인터뷰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